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볼까요 한번. 장은 끝났는데 이제 막판 되니까 쭉 빠져버리네.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결국은 코스피 2401.83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2401.83 0.4% 빠졌습니다. 그래도 2400선 간당간당 지켰네요. 간당간당 지켰습니다. 개인들이 3497억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2223억, 기관들은 1443억 매도했네요. 오른 종목 보니까 LG엔솔이 한 2.5%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우리 LG엔솔이 좀 잘 나가네. SDI가 0.16% 찔끔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막 계속 빠졌습니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완전 뒤통수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4% 빠졌고, 하이닉스도 한 1%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5%, LG화학 0.7%, 우선주 1.1%, 현대차 0.2%, 네이버 1.9%, 기아 0.3%, 카카오 1%, 셀트론 0.5%, 삼성물산 0.4%. 해가지고 아주 쭉 빠졌습니다. 야, 뭐 삼성 예전에 쭉 빠졌던 거 다시 올랐다가 다시 또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 보니까 다시 도로 원위치 되는 그런 느낌, 도로 원위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빠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닥 781.38, 0.2% 빠졌고, 개인들이 1105억, 기관들이 317억 정도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1443억 매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오른 종목이 셀트린 헬스케어가 0.7% 올랐네요. 에코프로가 8.2% 올랐고, 떨어진 종목이 많아요. 에코프로비엠이 3.18%, LNF 2.2%, HLB 5.6%, 카카오게임즈 1.4%, 펄어비스 0.1%, 셀트린제약 0.2%, 알테오젠 1.2%, 첨보가 1%,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무기력한 모습들 오늘 주가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네요. 보니까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상해지수도 오늘 1.47%나 빠지네요. 오늘 상해지수도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홍콩 항셍 0.28% 올랐네요. 18,900.47. 항셍 차트도 보니까 거의 뭐 우하향이네. 우하향. 일본 니케이는 0.1% 올랐어요. 27,875.91. 그래도 뭐 일본은 조금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환율은 어떠냐? 지금 1394.5에요. 1394.50. 0.5원 올랐습니다. 0.5원. 달러 인덱스 109.90. 이렇게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나 안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도 결국은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아침부터 그냥 쭉 흘러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얘기했을 거예요. 쭉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종가에서 보라고. 종가, 이 종가에서 보면은 좀 낫지 않겠냐고 했는데, 종가 때 주워 담은 분들은 잘하신 거고, 못 담은 분들은 다음을 또 기회에, 다음 기회를 한번 더 노려보세요. 항상 좀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아침에 찔끔 올렸다가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어서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종가 때 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56,000원 지금 9월 7일로 다 들어갔네. 9월 7일이 56,000원이 있거든요. 56,000원이니까 다시 백을 했어. 백. 백을 했습니다. 좀 씁쓸하죠. 56,000원.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외인들이 엄청 팔더라고. 280만 주 정도 외인들이 팔고요. 기관들도 한 100만 주 정도 이제 계속 매도하는 겁니다. CPI에 대한 그 효과,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네. 아직까지도 CPI 영향으로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375만 주 엄청나게도 담았습니다. 우리 개미들도 쌀 때도 담는 거죠. 담고. 즉 보니까 메릴린치가 97,000주 정도, JP모건이 45,000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골드만이 132만주, UBS 82만, 그리고 JP모건이 47,000주였는데 오늘 골드만이 많이 팔았네요.
골드만 UBS 애들이 한 200만 주 가까이 거의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주가 힘이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매도도 어제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 어제는 한 22만 주였는데 갑자기 91만 주로 해서 한 4배 이상이 공매도가 폭발했습니다. 공매도도 많이 늘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주는 어떠냐? 우선주도 참 답답하네요. 우선주 마찬가지로 우선주도 아침에는 좀 오를 듯 했어요. 계속 하더니 오후 되면서 쭉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만 3천 원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미끄러졌습니다. 결국은 600원이나 빠졌어요. 아침에 600원 정도 오를 듯 했는데 600원 빠져버렸어. 그래서 5만 1,800원 종가 악마 나왔더라고. 400원이 빼더라고. 400원. 종가 악마 400원을 뺐어요. 외국인들이 4만 6천 정도, 그 기관이 9만 3천 정도 매도했는데 우리 개인들이 13만 5천 주, 13만 5천 주를 부지런히 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지 닦고. 보니까 골드만 애들이 14만 2천, UBS 6만 9천, CS 6만 5천, 노무라 3만, 다이와 2만 6천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매도는 JP모건 애들이 한 9만 주 정도, 맥쿼리 6만 2천, 노무라 5만 8천, CL이 4만 7천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와 매도세 좀 있긴 심하긴 심하죠.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날참 많이 힘 빠질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지고,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보니까 또 많이 사시더라고, 또. 보니까 오늘 열심히 꾸조삼 뭐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뭐 30주씩, 뭐 20주씩 주워 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열심히 사자!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본주도 많이 사고 우선주도 한 주씩 두 주씩 담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뭐 5만 6천원대, 5만 2천원 그 언저리에서 많이들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좀 빠질 때는 뭐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만 담으세요. 담으시고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뭐 성급하게 조급하게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그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다른 종목도 빠지고 있고. 또 오늘도 뭐 미국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장이 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요번 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내일 장이 상당히 기대되는데도 내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오후 때 봬요.